보다 수정 그래서 너는 호주에 가본 적이 있냐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경험 묻고 있죠. 경험을 묻는 게 어떤 시제를 쓸수 있느냐?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갔다 와본 적 있냐 할때 기억나시죠? 어디 어디에 가본 적 있다는 have 또는 뭐 3인칭 단수면 has를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have나 has, been 였죠. 그다음에 여기에 장소 명사가 보고요. 뭐 have you been to? 뭐 has he been to? 이런 식으로 묻죠. 여기에 뭐 묻는 문장 할 때는 주어 원래 뭐 묻지 않는 문장일 때는 뭐 I have been to 하고요. 그다음에 너는 가본 적이 있을 때는 have you been to? 또는 뭐 has she been to? 이런 식으로 어디 가본 적 있니라고 묻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have you 여기다가 뭐한 번이라도라는 말에 ever를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전에 호주에 가본 적 있니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주어 진주어를 배웠죠. 가주어, 진주어도 배우고, 뭐 의미상의 주어도 배우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이제 it이 가주어일 수도 있고, 뭐 it 나오고 나서 to do가 나오는 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막 하도 가주어, 진주어만 보니까 이게 뭐 it is 뭐 easy to 뭐 to write the letter 뭐 이런 걸까요? 편지 쓰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게 가주어 쉽습니다. 편지 쓰는 것 해서 이렇게 주어죠, 이런 건.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건 It was a great way to capture 뭐 이런 문장 나오죠. To capture 뭐 all the 뭐 amazing moments였나? 하여튼 그런 거. 이거는 대수로 바꿔 쓸수 있는 거라 했었어요. 그래서 가주어, 그러니까 또 비생긴 게 여기도 it이 있고 뒤에 to capture 나오고 여기도 it이 있고 여기에 to write 이런 거 나오니까 뭐 똑같은 값도 하는데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this week, 이번 주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 주에 책몇 권을 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뭐 this week는 과거 시제니까 I read라고 읽어야 되겠죠. I read a few books. 자, 여기서는 뭐냐? 이게 맞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A few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그래서 뭐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세요라는 표현이고, try는 to도 올수 있고 making의 형태도 올수 있는데 여기에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표현이니까 to make가 오는 게 정상입니다. 마찬가지 맞고요. 그 다음에 It's a good place to visit in Seoul. 자, 이거 생긴 거 가주어 진주어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이거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입니다. 서울에서 방문하기 위한 멋진 곳, 멋진 장소. 뭐 여기에 있는 it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복궁 같은 거 이런 거 대신 온 거죠. 경복궁. 그래서 경복궁 is a good place to visit in Seou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니고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고 이거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죠. That's a good place to visit in Seoul. 어쨌든 맞는 문장이고요. 자, 요게 이제 3번 4번 연달아 놔뒀죠. That's not easy to finish the report. 그래서 그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가주어 진주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주어 진주어 해야 되는데 it을 써야 될 자리에 대시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우리 본문에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I'll travel. 난 여행 갈 거다. To Spain. 스페인으로. 그다음 이 부분이 주요 문법이죠. During the holiday. 그렇죠? 휴일 동안. 됐습니까? 휴가 동안. during 뒤에 어떤 것이 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후가 들어, 아, 아니, 그 다음에 to solve the questions was easy. 그래서 그 질문을 해결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쉬웠다라는 거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questions를 쳐다보고, 이 자리에 이렇게 were가 있는데 틀린지 모르겠지 맞는다 했어요. 자,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쉬웠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뭐그 문제들은 쉬웠어 이런 거 하고 싶으면 the questions 암만 길어봐도 they니까 they were easy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쉬웠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이렇게 끝에 복수형이 있더라도 이렇게 주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is이고요. was가 오는 거고요.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하려 했으니까 it was easy to solve the questions. 그 다음에 오른 문장. 자, we decided 우리가 결정했다 to go fishing 낚시 가기로. 자, 이거 대표적인 거죠. decide가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진다는데 지금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I have some pictures to show you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to show you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그림이나 사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at was a good way to get there. 자, 이거 가주어 진주어처럼 이거 is로 해야 된다 해야 될것 같지만 이게 아니죠.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가 저것이 좋은 방법이었다. 저게 좋은 방법이었어. To get there. 어디에 가기 위한? 거기에 가기 위한. 형용사적 용법을 똑같이. 그래서 이거 가주어 진주어니까 이거 is로 바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그다음에 이건 PP형이 틀렸죠. Become, became, become. PP형 와야 되니까. 그래서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Since 이거 붙어 있는 거 먼저 본문에 나오죠.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이렇게 그것이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고 since 뒤에는 과거 시제라 했어 이렇게 과거에 등장한 이후로 쭉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She is one of the best students in the school.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 중한 명이다. One of the books의 규칙이죠. One of the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one of의 뜻이 뭐뭐들 중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돼야 되죠. 복수형으로 와줘야 되는 거.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인지 이거 구분하는 거 알겠습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번엔 to 부정사의 용법입니다. 그토록 했습니다. 아 이거 맞았고요. 참 맞죠? 틀렸나 보네. 오케이. 자, 이거 그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here are some books to read. 그러니까 여기에 뭐 are 왔으니까 여기 여러 개 왔죠. 책들이 있다. 뭐 하기 위한? 읽기 위한. 읽을 책이 있다. 어떤 책? To read 하기 위한 책. 형용사죠. 그다음에 it is nice to help poor children.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왜냐하면 전달하는 의미를 자꾸 해석해 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것은 착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만약에 여기다가 네가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착한 일이다 하고 싶으면 It is nice for you예요, of you예요, of you라는 것도 이번 시험에 나오죠. It is nice of you. 왜 그러냐면 It is nice of you to help poor people. 네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네가라고 해석하죠. 너를이 아니고 네가 to help poor children 하는 건 착한 일이라고 같은 표현이 you 너는 착해, you are nice. 왜 to 부정사의 부사적법으로 바뀌죠? 똑같이 쓰는 쓰지만. 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 있는 nice 같은 이런 형용사가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할 때는 of you 써야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They both 샀다. a bike 자전거를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to give to her 그녀에게 주기 위한 자전거 어떤 자전거 to give to her 하기 위한 마이크를 Do you have 갖고 있냐 anything to play with 가지고 놀 어떤 것을 요거 알죠? 이거 살아있네. 조심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도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필기해 두세요. My sister needs 필요로 합니다. Sister가 some time to rest 뭐 하기 위한 쉬기 위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 그러니까 전부 다 형용사적 용법인데 얘만 지금 명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명사면서 진주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설을 쓰는 것, 암만 길어봤자 그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려워요라는 표현은 it is difficult죠. 이거를 소설 이 자리에다가 그것 자리에다 소설 쓰는 것은 좀 되니까 to write a novel 이런 식으로 넣죠. 근데 to write a novel이 이 자리에 있으면 원래 문장은 to write a novel is difficult 이렇게 되죠. 소설 쓰는 것은 어렵다. 근데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자리에 it을 쓰고 it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하고 진주어 to write a novel. 자, 이거 이런 거 틀리면 뭐뭘 맞출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가주어 진주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내가라는 말을 넣고 싶어. 내가 소설 쓰는 것은 어려워. 자, 뭐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의미상의 주어 넣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I am difficult야.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소설 쓰는 게 어려운 거야. 소설 쓰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다가 for me를 넣어줘야 되겠죠. It is difficult for me. 나에게는 어려워. 왜냐면 I am 아까와는 다르게 I am difficult라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 for me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 이거는 선생님 뭐 이렇게 보내줘갖고 제목으로 알맞은 거 묻고 있는데요. 해석 잘 썼네요. 유명한 책이 아니고 Historical Travel Journals, 역사적인 여행일기. 뭔지 한번 볼까요? 자, The Voyage of the Beagle. 이거 이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진화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뭐 1835년 September 9월 15일 We finally arrived. 도착했다 마침내. On this island, 이 섬에 There are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있다. 동물은 동물인데 뭐 하기 위한? To study here. 이렇게 되네요. 여기에서 연구하기 위한.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Today, I saw some strange turtles. 그래서 이거 가주어죠. 엄청 길잖아 주어가 는 것. 그래서 it was amazing. 놀라웠다. To watch 뭐 observe them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가주어 진주어. 대수로 바꿔 쓸수 있는 인칭 대명사인지 대수로 바꿔 쓸수 없는 가주어인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르코 폴로라고 해서 동방 경문록. 이라는 것을 쓴 사람이에요. 역사적 인물이죠, 또. 그래서 뭐 엄청 오래전이죠. 1292년 5월 11일 We finally set off. 발을 디디었다. Home to Europe. 그렇죠. 유럽으로 from China. 중국에서 출발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집에 발을 디디었다. 어디에? 유럽에. 중국에서. For the past 20 years. 중국에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for 숫자 시간 단위. 지난, 여기 패스트의 뜻은 지나간이란 뜻입니다. 지나간 20년 동안 we explored, 탐험했다, China, 중국을 from east to west,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짜 주어죠? 멋있었다, great, 훌륭했다, 진짜 주어.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but we miss home, 우리는 집이 그립다. 그러니까 이거 답은 Historical Travel Journals, 역사적인 여행 일기죠. The Adventure of Explorers, 탐험가들의 모험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안 써놨네요. 이게 탐험가들이고요. 탐험가 안 쓰지 이놈의 새끼야. 이게 모험입니다. 탐험가들의 모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여행 일기, The Importance of Journals, 일기의 중요성 이런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3번이 답이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톡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죠? 그이 파트 제목이 뭐더라? 이 문제 제목이 이 제목이 영역별 리뷰인데요. 영역별 리뷰 3과 4과 모두 끝낸 건지 지금 이게 4과인지 3과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하나만 끝낸 건지 답으로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